F-21 실제 미사일 런칭 영상을 본 폴란드에서 현재 한국보다 더 난리가 난 이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에 이어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도 처음 성공했습니다. 어제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KF-21 시제 2호 기가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AIM-2000 무장분리 시험은 전날 남해상공에서 이뤄졌습니다. 무장분리 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의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 중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KF-21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시험탄으로 무장분리 시험을 처음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처음으로 날아오른 KF-21은 이후 150여 회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 시기 상대열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무장 비행 시험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은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무장 분리 기총 발사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장기로는 국산 무장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계를 통합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한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작년 11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확보한 분담금 예산 400억 원을 지난 2월에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 이후에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작년 11월에 9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 한국판 타우러스 2028년 개발 배 미사일 발사대 사냥. 한국판 미니 타우러스 미사일로 불리게 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2028년까지 개발된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돼 유사시 350에서 500km 떨어진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약 1900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2028년까지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된다. 시제품 제작은 LIG 넥스원, 하나방산,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한국항공 등이 맡는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처럼 납작한 형상의 한 쌍의 주날개, 쥐과 두 쌍의 꼬리날개, 미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KF-21에 탑재 가능하도록 타우러스보다 작은 크기로 제작될 예정이다. 최대 사거리는 당초 350km 정도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500km급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기존 외국산보다 두 배 많은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국산 대포병 탐지 레이더도 2026년까지 개발돼 육군 및 해병대에 공급된다. 방위사업청은 노후화된 기존 육군 및 해병대의 미국산 TPQ-36, TPQ-37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대체할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LIG 넥스원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시한은 2026년까지며 사업 규모는 300억 원이다. 체계 개발 사업 완료 시 2020년대 후반부터 육군 및 해병대에 20여 대가 제공돼 전력화된다. 해당 레이더의 탐지 정확도는 기존 TPQ-36-37보다 14% 높게 된다. 적의 사거리 연장탄, 랩도 식별할 수 있다. 전개 시간은 기존 대비 66%, 철수 시간은 33% 단축된다. 원격 운용 거리도 10배로 확장된다. 3. KTSSM, 전술지대지 미사일, 포드 2기단 천무 다연장 로켓 실전 배치.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2B를 탑재한 KE-39 천무 다연장 로켓,
MLRS 사진이 공개됐다. 실전 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군사전문 매체 AmiRecognition.com은 7일 현지 시각 한국의 군사전문 매체 코리아 디펜스 블로그 페이스북 계정에 6일 KTSSM 배치 2 두발을 탑재한 천무 MLRS 사진이 게재됐다고 전했다. 천무 MLRS는 사거리 36km 130mm 무유도 로켓 40발, 사거리 80km 위 230mm 무유도 로켓 12발, 과 239mm 유도 로켓 12발, 400mm 탄도미사일 2발, 600mm 탄도미사일 1발도 발사할 수 있다. 구경 400mm 탄도미사일이 바로 KTSSM 배치 II다. KTSSM 배치 II은 경사진 발사대에서 4발을 발사하고 이를 차량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이 KTSSM 배치 II다. KTSSM은 비무장지대 주변 북한의 강화 콘크리트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정밀유도탄이다. AmiRecognition.com은 KTSSM을 단거리 고체연료 고정밀 전술 탄도미사일이라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체계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소개했다. 사거리는 형별로 120에서 200km이며 GPS와 관성유도, 지형대저항법 등 고정밀 유도체계를 갖춰 원형 공산호차가 2m 미만일 만큼 높은 정밀도를 달성한다고 설명했다. 군사전문 매체 제인스는 하나가 생산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하나가 제안하고 있는 400mm와 600mm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각각 200km, 290km라고 소개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TSSM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전술급 유도 무기 중 최대 사거리와 최대 탄두부 중량을 보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대 고도를 50여 km, 최대 사거리를 290km로 명시하고 있다. 발사 차량은 450마력짜리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 80km로 주행한다. 예멘 반군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군이 하나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배치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되면서 천무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천무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실전 배치된 것이다. 제인스에 따르면 파이야드 빈 하메드 알로와일리 총참모장은 지난달 31일 예멘 접경 지역 부대를 방문했는데 천무 MLRS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나는 2017년 UAE와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폴란드와 천무 288문을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천무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 육군에도 대량 공급하고 있다. 4. 중 대만섬 포위 군사훈련 실시, 대규모 무력 시위 돌입.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8일부터 대만섬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부 수위대변인은 이날 8일 물결표 12일 대만 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 공역에서 대만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경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한다, 고 밝혔다. 수대변인은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이번 훈련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차이와 메카시 사이의 매우 도발적인 회담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예상되는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찰과 훈련은 사방에서 대만섬을 둘러싸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고립시킬 것이라며 외국 간섭 세력이 들어오거나 대만섬에서 군대가 떠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전투 경비 순찰은 주요 위치에 군대를 배치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지 경계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합동훈련은 전투를 위해 훈련하는 여러 군대와 지부가 참여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훈련의 경우 전함과 전투기가 섬을 포위하고 실제 전투 지향적인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만과 인접한 중국 푸젠성 해양안전국은 대만섬 북부에서 불과 130km 떨어진 핑탄 앞바다 일대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오는 14일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중국 본토 쪽 대만 해협의 가장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핑탄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군이 대만섬 일대에서 실시한 대규모 훈련 당시 장거리 로켓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전날인 7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에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군용기 13대와 군함 3척을 식별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4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들어왔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충돌을 고조시키거나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과 메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 직후인 6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미국 대만의 심각한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여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